필리핀 지방 도시로 갈수록 의료 선교의 손길이 더욱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한 교회와 의료 선교팀이 함께하는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다고판 시티는 마닐라로부터 북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차로 약 5시간 거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다고판 임마누엘 교회는 마닐라의 한 의료 선교팀과 연합해 정기적으로 의료 선교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지역에 있다 보니 의료 선교가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김원가 원장님이 필리핀 전 지역을 의료 선교로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곳까지 방문해 주셨습니다. 10여 명의 의료 선교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 검진과 약 처방, 침술, 그리고 테라피 등의 활동으로 선교지 교회의 사역을 돕습니다. 평소에 아파도 선뜻 병원을 가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의료 선교팀의 방문이 늘 반갑습니다. 교회에선 성도들이 임의용 섬김과 음식들을 나누며 선교 활동을 함께 이뤄갑니다. 의료 체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역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약도 지어주고 진찰도 해주고 침도 놔주고 그런 걸 한 번 해줄 수 있어서 제가 자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을 받고 좋은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다고판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